팥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팥죽은 많이 먹던 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의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총 24곳에 나와 있는데요. 조리법이 있는 것과 조리법이 없는 부분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청장관전서, 읍취연요구, 계곡집, 사산시문집, 동문선, 사가집, 석주집, 용재집, 조선왕조실록, 우서, 조선무상신신요리제법, 임원16지 이렇게 해서 24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창관 전서 이덕무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9일의 객중에서라는 시에 9월의 맑은 가을 기운 쓸쓸한데 타향에서 너와 함께 나그네 시름 달랜다. 황하는 백도와 어울리지 않지만은 취한 눈에 단풍 구경이야 해로울 게 없겠지. 아빠의 시험은 병들어 누웠는데 낙양의 소년들은 모두 고관일세 항아리에 탁주를 함께 걸러 마시네. 창아래 맑은 바람 갈건에 불어오네 하였는데 그의 시를 보면 남에게 굽히지 않는 그의 흉정을 알 수 있다 해서 탁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읍취현 요구 박은 15세기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교교하게 하늘엔 달빛이 환하고 해서 쭉 내용이 있고요. 정순부가 탁주를 좋아하여 탁주를 혼돈주라 불렀다 해서 이 탁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꼭 어디에 나와 있는지만 이렇게 표시할 테니까 일시 정시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곡집 장리호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객지에서 맞는 9월 9일 중양절 하늘 끝에 있다 보니 계절도 빠르구나. 고향집 울타리에 서 있을 국화 오늘쯤 몇 떨기나 피어 있을까. 속절없이 갈 바람에 모자를 여미지만 탁주잔 권해줄 이 누가 있으랴. 수랑 따위는 아예 흥미도 없고 그저 망향대에 오르고 싶은 심정이요. 이렇게 탁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계곡집도 두 번째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수척한 얼굴 모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탁주 한 사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산 시문집 정약용 19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관청은 아늑하여 수도원 방불하고 관하는 깨끗하기 바로 신선 얼굴이로세 드이면서 따온 것은 산종의 과일이오 종이 만든 솜씨로되 성중 반창 맛이로세 탁주도 연유 같아 감칠맛이 별다른데 밤늦도록 은하수가 얘기 자리 비춰준다. 오래 있게 하려고 임천 너무 자랑하며 등촉을 접고서 눈여겨 보란다네. 연꽃은 망울지고 거들가지 휘늘어져
이 나그네 돌아가리더니 이러니 남네 그려 반평생 사귄 벗들 눈빛이 다 차가운데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 처음으로 지금 보았어. 현자가 틀에 묶여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우연히 지기 만나 묻네 묻네 못 잊어 하네. 탁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문선 서거정동 15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면은 새해의 만물이 모두 새로움을 머금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맨 끝부분에 탁주나 기울이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문선 두 번째 또 다른 기록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시험삼아 산마루에 오름에 종양이 되었구나. 그래서 급히 앞마을에 탁주를 사서 전지해보다 이렇게 또 탁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문선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일찍이 시서를 읽어 이렇게 해서 탁주홀로 마셔 스스로 만족하고 중간에 탁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가집 서거정 15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식이라 동풍이 솔솔 부는 3월 삼진 날 복사꽃은 순진하고 살구꽃은 요염도 해라. 병든 나머지 횃불을 금할 길이 없더니 탁주 한 잔에 석양의 취흥이 도도해지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가집 두 번째 또 기록인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끝부분에 탁주에 국화를 띄워 실컷 취하여 잡을까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석주집 권필 16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봄비가 안개처럼 솔솔 내리니 좋은 꽃이 가지에 가득 피었어라. 홀홀이 앉아 계절 변화에 느꺼워 홀로 탁주 따라서 스스로 마신다 해서 탁주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재집 이행 16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원근의 산들 푸른 병풍 두른 듯 비바람의 진정 수목화이었구나 이루었구나. 탁주가 익을 때에 해서 탁주에 대한 기록이 있고 나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재집의 탁주 내용은 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변방에서 단어를 만나니 덧없는 이네 인생이 슬프구나. 숲에서 나란히 말탄 모습 보고 탁주 마시면 높은 논대에 기댄다 해서 탁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용재집 세 번째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백의 환향이 금의 환향보다 낫느니 나무꾼들 길 다투고 낚시꾼 자리 다투네 질사발의 탁주를
숲속에서 마셨지 아니 인간 세상 시시비비를 비비 있는 줄 나는 몰라라 해서 탁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 미상 15,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양절임으로 탁주와 풍악을 기로와 제추에게 내리고 부재원에 모여서 연회하게 하였다. 이는 유관이 상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 왕조에 나와 있는 탁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공사의 연음을 금지하였다. 환영과 전송의 백성들이 탁주를 마시는 것과 술을 팔아서 생활하는 자는 금예에 두지 말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왕조실록의 탁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하교하기를 다시 생각해보니 양촌의 탁주는 바로 경종의 지주이니 위로 로묘하고 아래로 반포한 후에는 한결같이 해야 마땅하다. 경외의 군문을 논하지 말고 제사, 연례, 호계와 농주는 모두 예주로 허락하되 탁주와 보리술은 일체로 언급하라 했다. 이때에 여러 신하들이 진연하여 모두 금주령을 친송하였는데 전 사간 이민군만이 유독 글을 올려 말하기를 태묘의 재앙에서 태양에는 술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정원에서 막아 드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또 네 번째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주상께서 어제 신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왔고요. 중간에 탁주를 마시다가 붙잡히면 죄를 받아도 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선왕조실록의 탁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본래부터 탁주를 마시는 자는 붙잡히고 청주를 마시는 자는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밤에 술을 마시는 폐해는 적지 않으니 사원부에서는 유의하라 했다. 그래서 탁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탁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탁주, 탁뇨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그리고 전후로 힘껏 싸우다가 진중에서 죽은 사람은 별도로 기록하되 만일 처제가 있는이라면 즉시 자벽을 영원히 면제하여 수그럽지 않게 하고 또 장관으로 하여금 한 곳에 단을 세워 간략하게 탁주와 보리밥으로 초은제를 올려 충원을 위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경상감사 및 좌우병사 수사와 도원수에게 하유하여 각 장관에게 알려서 일제히 시행한 뒤에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매우 옳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서에 대한 문헌에 탁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수원 저자고요.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길 문답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길 가는 나그네로 면문의 돈을 지닌 사람들은 탁주나 속병을 조금 사먹을 뿐인데 대접만을 덜치하면 사먹을 사람이 반드시 적을 것이다. 답.
대접의 술과 떡에는 그 등급이 또한 많은데 몇 분이 돈을 진 손님을 대접할 낮은 등급의 술과 떡이 없을 위치가 있겠는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리법이 있는 문헌들인데요.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4페이지 원문이고요.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좀큰 태블릿이든 화면이 큰 노트북에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일시정지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문, 탁주라는 것은 막걸리라 하기도 하고 탁백이라 하기도 하고 막차라 하기도 하고 큰술이라 하기도 하나니, 그래서 탁주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탁주는 막걸리라 하기도 하고 탁백이라고 하고 막재라고 하기도 하고요. 큰술이라고 한다.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문과 번역문에서는 다양한 탁주에 대한 유래나 뭐 이야기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조리법에서는 그런 부분 다 취한 조리법 에 대한 부분과 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 하등품의 쌀이나 쌀알기를 절구에 찧어 굵은 채로 거른다. 2. 이를 쪄내어 식힌 다음 누룩을 찧어 섞는다. 3. 물은 맑은 술 담글 때보다 더 붓고 덮어둔다. 4. 겨울에는 10일, 여름에는 7일 후 술을 거른다. 5. 술 맛을 보아가며 물을 넣는다. 팁으로는 술을 빚을 때 다섯 대로 흙밑을 하고, 다섯 대는 지혜밥처럼 지어 위를 덮으면 매우 좋다. 누룩도 볕에 여러 날 바래고 밤에 이슬을 맞추고 물에 넣고 휘저어 잔물을 없앤 다음 사용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이고요. 채, 면주, 전대, 항아리, 굵은 채가 필요합니다. 탁주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이고요. 백류추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날차조 일섬 네모난 노룩 두근 이렇게 나와 있고요. 9월 중순 후에 만들면 좋다. 식용이 이렇게 됐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1. 날차조 한섬 네모난 누룩 두 근을 곱게 빻는다. 2. 물에 담가 뚜껑을 덮고 밀봉한다. 덧술 빚기. 1. 이틀 밤이 지나 누룩이 뜨면 쌀세 말로 고두밥을 짓는다. 2. 앞서 만든 밑술에 골고루 섞어 덧술한 다음 덮어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원 16지에 나와 있는 탁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흐려진 탁주 맑게 하는 방법. 변탁주의 청주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보통 술이 채 익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서, 이는 쌀한 말로 빚은 술이고 이보다 많은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늘린다. 등보 살리기 문제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밑술. 쌀한 말로 만들어 혼탁한 술은 채에 걸러 항아리 넣는다. 덧술. 1. 찹쌀 세 대로 고두밥을 짓는다. 2. 고운 누룩 한 대를 섞어 5에서 6, 6개의 덩어리를 만든다. 3. 항아리에 넣어주면 하메리면 맑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